안녕하세요. 연기하는 배우 조민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연기를 하고 싶다고 했던 거는 문학을 좋아해서 처음에는 희곡 읽기나 시필이나 그런 책을 통해 가지고 먼저 접하게 되었어요. 독백대회라는 전국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. 상은 받지 못했지만은 그 무대에 올라가게 됐고 그 무대에서 제가 연기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뭔가 잊지 못했던 시간들. 그래가지고 나는 앞으로도 이 시간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해가지고 연기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극단에 들어가게 됐고 매체를 하면은 조금 인정받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프로필을 돌리게 돼요.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저한테 이미지 단역이라는 드라마 연락이 옵니다. 그때가 제가 첫 드라마의 시작이었고 오디션 연락이 많이 들어오게 됐고 드라마를 찍게 되었고 저는 어느덧 지금 50편 정도 된 드라마를 출연하게 된 배우가 되었습니다. 인생작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K 역할을 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. K는 천재지만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는 고정수조도 되는 아이다. 이게 다 이거였거든요. 정보가 많지 많이 제가 더 집어넣고 혼자 만들어 놓은 캐릭터라 가지고 더 유창이 가는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미래를 계획하지 않거든요. 계획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대로 이루어졌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럴 바에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것들이 모아지는 게 저의 미래라고 저는 보는 편이라 가지고 굳이 나의 미래를 상상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여유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. 미래는 행복했으면 좋겠다. 다른 사람에 비해